김기도 대표. 노래하는 모세. 모세. 파이팅! 오! 경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런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뇌의 70%, 손해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습니다. 수술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가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모세군은 어렸을 때 그러면 힘들지 않았어요? 수술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엄마 많이 아팠대요. 어머나. 어렸을 때 일이고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모세군이 이제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청각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말을 그래도 좀 배울 수 있게 된 거라면서요. 저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 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돼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돼 저의 삶이에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예. 그러면 어머니 그 본 무대에 하기 전에 잠깐 모세군 노래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노래 너무 잘하는데 소리 나오는데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13년에 굉장히 큰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른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렀어요.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한테는 올림픽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머나 떨렸을 텐데 지금 중간까지 김나은 씨가 펑펑 울다가 이제 막 진정을 했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잘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모세 고맙습니다. 모세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고 오늘 네. 경기도 대표로 나오셨는데 모세의 기적팀 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아, 사랑을 위하여. 네,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어떻게 모세분 그 계획했던 대로 무대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후회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모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나훈 씨는 흘렸던 눈물을 두 배로 쏟고 계셨어요. 더우셨어요. 제가 우는 것도 죄송해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모세분. 네. 혹시 소원이 있어요? 소원? 모세분 소원 있어요, 소원? 이루고 싶은 것들? 한해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동경아님이랑 네. 장인정이 뭔가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 웬일이야! 감동을 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감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전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오늘 나눠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과 재미가 있는 노래가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래가수와 우승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 하시죠. 마음은 어디로 움직였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온 가족이 함께 흥겨운 무대를 보여준 충청북도의 고은 트로트 퀸 김이야.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득점팀 공개해주세요. 자, 오월트로트 퀸 모세의 기저 만수무가 우리 할매 우리 딸이 최고라게 헬로 아프리카팀. 자, 노래가 좋아 설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진출하게 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모세의 기저 그렇게 감동을 준 우리 만수무강 우리 할매 팀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수무강 우리 할매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오늘 우승팀이 모세의 기적 팀이 새롭게 1승의 주인공이 될지 네? 지난주 1승에 성공한 천사들의 팀이 2연승에 성공을 하게 될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들의 합창팀 나와주세요. 바라기는 행복한 세상 천사들의 합창. 아유. 웃음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걱정하고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희 김창완 씨와 아이유 씨가 부른 너의 의미. 예쁜 노래인데. 아, 네. 뜨거운 박수로 그대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부터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튼 눌러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모두 저희가 무대 위로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한 팀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이제 모든 무대와 모든 투표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88점을 얻은 모세 기적팀이 과연 새롭게 1승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지난주에 이어서 천사들의 합성팀이 2연승에 성공을 할지 궁금합니다. 설 특집이었고요. 오늘 최종 우승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보여주세요!
1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주도 4회 한번 드릴게요. 저희 노래가 좋아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가족, 친구, 동료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저희 노래가 좋아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아!